자, 보시. 또 보시 갖고 왔습니다. 반갑습니다. 김재입니다. 오늘은 보시의 충전지를 이용한 USB 충전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보시에서 나온 18V. 아, 이거 보시 건 할 때마다 욕해야 되네. 뭐, 이 충전기입니다. 6A 충전기고요. 제품은, GAA18V-24. 24는 24V도 되는 건가? 왜 24가 적혀 있지? 뭐,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거로는 18V에 나 아니면 14.4V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. 개봉해 보겠습니다. 개봉을 하면 설명서, 참고서, 그다음에 품질 보증서. 뭐 제가 거의 나오자마자 샀으니까 1년 있다가 없어도 에이스 해주겠죠.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.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현금 주고 구매한 제품이 아니에요. 그냥 그 보시 이벤트에서 물건 사면 그 산 사람한테 이제 이 선물을 주는 건데, 아직도 하고 있어요. 그 GWS18VSC하고 C 모델인가 그럴 거예요. 그라인더, 신제품으로 나온 그라인더를 사시면 등록하시면 이걸 줘요. 어디다 써먹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쓸 일이 참 없는 건데. 뭐 USB 차저가 되고요. 14, 18V 연결되고 뭐 그런 말 적어놨는데 정말 어디 써야 될지 모르는 제품입니다. 제품은 이렇게 생겼네요. 이걸 또 어디다 걸고 다녀야 돼? 온오프 스위치 있고요. 아마 12V인가?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. 이거 그냥 이어폰, 아답터 잭 같은 거, 그 다음에 USB 충전 키트가 있고요. USB는 그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대 맥심 2A가 나오는 맞을 거예요. 네, 2.4A가 나온대요.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. 온! 불이 안 들어오네. 배터리 많은데. 에? 온! 뭐 꼽아야 되나 봐요. 잠깐 꼽아볼까? 꽂고 휴대폰을 꽂으면 충전이, 아니 불이 들어오네요. 빼면 불 안 들어오나? 무슨 근거야 이거? 빼면 아까는 불 안 들어왔는데 다시. 꽂으면 불이 안 들어오고, 눌러도 불이 안 들어오고, 이걸 꽂으면 불이 안 들어오고, 그죠? 불이 안 들어오고, 이걸 꽂으면 불이 안 들어오네. 아, 뭐 이런 게 다 있어. 꽂으면 불이 안 들어오네. 켜면 불이 안 들어오네. 불이 안 들어와요. 이거 어떻게 켜진 거야? 한 박자 늦어. 그런 제품이에요. 이게 무겁거든요. 보조 배터리 그 2A보다 더 무거워요. 덩치는 또 희한하게 크고 자동차 같은데. 이거를 어디서 가져놀죠? 들고 다니기도 힘들 것 같은데. 이거는 고속 충전이 될까 싶어서, 고속 충전 될까 싶어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. 고속 충전을 해 봅시다. 꽂았습니다. 또 안 켜져. 어, 켜졌어. 켜졌는데 만물은 뭐하냐? 뭐야 이거? 뭐 말이 없어. 배터리가 100%라서 말이 없는 건가? 근데 뭐 고속 충전이 되면 고속 충전이 된다고 어디 적혀 있을 건데, 안 적혀 있는 걸 봐서는 고속 충전이 안 될 거예요. 분명히 전원도 안 켜져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자,
이거 갖고 별로 뭐 소개할 것도 없고 이거는 뭐 실용성도 없어요. 만약에 뭐 제가 작업 중인데 배터리가 없다. 아유, 없을 일이 얼마나 있을란가. 정말 후루에쉬보다도 쓸모없는 제품이죠. 그래서 어떻게 생겼나 열어봅시다. 자, 다 열었습니다. 이건데 생각보다 정교하게 잘 만들었네요. 이 퀵차지 될 것 같이 생겼는데 예, 분해 다 있습니다. 방열판도 있고 이게 그거거든요. 열전도 테이프 같은 거거든요. 여기서 열이 난다는 소리인데 오, 이거 생각보다 잘 만들었다. 여기도 열전도 테이프에다가 만들어 놓고 여기 열전도 요런 것들 열 많이 나거든요. 요런 것들요. 근데 이게 진짜 대충 안 만들었네요. 나는 그냥 진짜 대충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충 만든 게 아니네요. 이건 좀 믿음이 갑니다. 믿음이 가요. 뭐지 이거? 뭐 아무리 믿음이 가도 결국은 아무리 믿음이 가도 결국은 쓸모가 별로 없어요. 쓸모가 이거 무거운 거를 들고 다녀갖고 언제 써요? 뭐 어쨌든 이번에는 보시 이 보시 전동 공구용 배터리를 USB 차저로 만들어주는 공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. 근데 이거 저기 그 급속 충전기에다 꽂으면 모양이 틀리나? 아, 모양이 틀리구나. 급속 충전이 안 되구나. 어쨌든 한번 해봤습니다. 쓸데없는 제품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쓰시는 분은 잘 쓰시면 되겠지만 저는 이거 무거워서 쓸 일이 없네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